경북도와 경북교육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영상물을 최대한 빨리 삭제하고 예방교육에도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이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AI 기술로 음란물에 누군가의 사진이나 영상을 합성해 퍼뜨리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최근 10대들 사이에서 기승입니다. 지난해엔 모두 11건의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대구 경북 경찰에 접수됐지만 올해는 벌써 작년의 2배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난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 친구들은 징계, 뭐 봉사, 뭐 학교 봉사 뭐 이런 것들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일상생활을 불편 없이 하는 것을 곁에서 지켜봐야 하는 거죠. 관계기관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경북도와 경북교육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24시간 내 삭제 가능한 협력망을 구축하고 유해 사이트 자동 차단 프로그램도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딥페이크 영상부터 해서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 대한 신고들을 저희들한테 해주시기만 하면은 저희들이 24시간 이내 삭제 차단을 해드린다는 거고.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예방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단순한 그 호기심에 출발하지만은 피해받는 학생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협약이 특히 사전 교육에 대한 컨텐츠 또 삭제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을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술과 같은 예방 기술 개발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고 안 해도 AI 통해서 가려낼 수는 없는지 본인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돌아다니는데 내가 어떻게 하는 얘기야? 난 안 봤는데. 물론 본인이 알고 신고하면 좋지만 몰랐을 때 어떻게 하겠냐. 이미 피해는 다 일어났고 그런 것도 좀더 개발이 됐으면 좋겠고. HCN 뉴스 이동욱입니다. 핫 컨텐츠 앤 뉴스 HCN.